오늘은 스프렁키 친구들을 아주 무시무시한 괴물로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그렇다면 먼저 여기 앞에 보이는 주황색 오렌지 친구부터, 그러면 먼저 이렇게 입, 그리고 귀,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머리띠를 지워주고, 그 다음에 머리카락도 지워주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로 만들 괴물 친구는 로블록스 도어즈에 등장하는 시크 친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어즈의 시크, 생긴 모습을 보면은 전체적인 색깔은 검은색, 그러면은 이렇게 오렌지 친구의 색깔을 검은색으로 일단 바꿔 좋았어?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데, 그 다음에 도어즈 피규어는 검은색만 있는 게 아니라 살짝 빨간색? 좀 어두운 빨간색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주고, 그 다음에 시크는 눈이 하나인 외눈박이 친구죠. 외눈박이 친구니까 여기 보이는 눈을 가운데로 옮겨준 다음에, 좋았어? 이렇게 조금 옆으로 늘려주고 위아래를 줄여주면은 좋아. 오, 지금 이렇게만 봐도 꽤나 시크 같은데, 자, 여기서 이제 위에 있는 눈꺼풀을 없애주고 눈동자를 살짝 위로 올려주면은 좋아. 시크 초간단 시크 완성. 자,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게임 들어와서 오, 오렌지 아이템을 가운데 친구한테 씌워주면은 좋아. 오, 시크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소리를 내는 모습, 좋았어. 그러면은 시크 아주 간단하게 만드는 데 성공했고, 그렇다면은 다음은 로블록스 도어즈에 나오는 피규어 친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옆에 보이는 빨간색 친구, 빨간색 친구의 뿔, 먼저 뿔을 없애준 다음, 좋았어, 이렇게 기본적인 틀을 남겨두고 피규어를 검색해서 이미지를 보면은, 오, 좋아. 약간 이런 식으로 빨간색, 살짝 어두운 빨간색을 가지고 있는데, 좋았어. 이 정도 색깔? 오케이. 이 정도 색깔이 피규어랑 좀 어울리는 색깔인 것 같아요. 아니면은 여기서 조금 더 밝게? 오, 좋아. 오, 이게 좀 더 피규어랑 비슷한 것 같죠? 그 다음에는, 오케이. 피규어는 입. 입이 굉장히 특징이니까, 이렇게 원을 입으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눈을 살짝 입처럼, 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좋았어. 오, 이렇게만 봐도 살짝 피규어 같은데. 자, 여기서 이제 이빨, 이렇게 해서 오케이, 이빨을 만든 다음에 오, 이동시켜서 붙여주면은 좋았어. 오, 벌써 이빨 한 개 완성. 거기에다가 피규어의 이빨은 살짝 갈색이랑 빨간색이 섞인 듯한 색깔을 띠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오케이, 바꿔주면은 오, 피규어 이빨 완성. 자, 그러면 이제 이빨을 하나만 있으면 좀 섭섭하니까 여러 개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좋았어,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빨 만들기 크기도 조금씩 바꿔가면서 아주 여러 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이런 식으로, 오, 이빨. 오케이, 피규어 입 만드는 데 성공. 그리고 피규어의 입 안 색깔은 조금 어두운 빨간색이니까 이렇게 해서 색깔을 바꿔주고, 오, 그리고 다음에, 좋아, 가운데를 약간 검은색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좋았어. 어허, 이렇게 만들면 와우, 로블록스 도어즈에 나오는 피규어 친구 완성. 자, 그러면 이제 게임에 들어와서 오, 빨간색 암막불을 가운데 친구한테 씌워주면은 좋았어. 피규어가 이렇게 바로 스프렁키 노래를 하는 모습. 자, 그리고 옆에는 시크 친구. 와우, 아니 뭐야, 진짜 이렇게 보니까 스프렁키 도어즈, 스프렁키의 도어즈 모드 같은 느낌. 자, 그러면은 두 마리만 있는 거는 조금 아쉬우니까 MVC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MVC는 얼굴, 이렇게 스프렁키 친구의 기본 얼굴만 남겨둔 채로, 오, 크기를 좋았어. MVC처럼 이렇게 늘리는 거야. 이렇게 좀 늘리고 여기서 좀 더 늘리고, 좋았어, MVC 얼굴 완성. 그 다음에 MVC의 모습을 보면은 눈, 입이 있으니까 이렇게 여기 보이는 눈썹 없애고, 오, 여기 보이는 눈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준 다음, 좋아. 여기서 좀 보면은 입이 좀 기니까 여기에 입을 만들고 이렇게 늘려줘. 오, 늘리면은 약간 MVC 같은 모습, 좋았어. 그럼 여기서 이제 색깔은 기본적으로는 MVC의 색깔이 하얀색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얀색을 넣어주고, 여기서 밑에 있는 그림자의 색깔을, 좋았어, 초록색?
오, 이렇게 좀 초록색으로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중간중간 오, 초록색 색깔을 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살짝 이런 색깔로 오, 이렇게 그림자 그림자까지 만들어주면은 허! 저 퀄리티 MVC 완성! 오케이, 그러면은 이렇게 다시 게임에 들어와서 좋았어, 여기 보이는 아이템을 가운데 친구한테 씌워주면 오, MVC! 허! MVC가 노래하는 모습! 자, 그럼 이제 옆에는 도어지의 피규어! 좋아, 좋아! 허! 피규어 친구 넣어주고 그리고 옆에는 이제 시크 친구 넣어주면은 피규어, MVC, 시크가 같이 노래하는 모습! 이거 개인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는 도어즈, 스프렁키 버전으로 만든 도어즈 친구들 중에서 피규어가 제일 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다음은 여기 보이는 곰돌이 친구! 곰돌이 친구를 한번 도어즈 괴물 친구가 아닌 누블룩스의 또 아주 유명한 괴물 친구 레인보우 프렌즈의 블루! 블루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루는 역시 색깔은 블루니까 파란색?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아니야 이 정도 색깔? 그럼 블루가 한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지금 블루의 모습을 보면은 그럼 색깔이 아주 비슷한데 조금 더 어두운 색깔인 것 같아요, 이 정도 색깔. 자, 그럼 이제 여기도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조금 이렇게 음영. 좋았어, 완성. 아, 이렇게만 봐도 약간 완전 저퀄리티 블루인데 여기서 끝내는 건 좀 아니니까 그럼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왕관. 오, 이렇게 해서 비스듬하게 왕관을 블루한테 씌워준 다음 좋았어. 그 다음에 블루의 모습을 보면은 한쪽 눈은 아주 동글동글하지만 한쪽 눈은 X 표시가 되어 있는 모습. 자, 그러면 이렇게 눈을 살짝 위로 위치로 옮겨준 다음 이제 여기 보이는 눈을 X? 이렇게 해서 X를 만들어준 다음 블루의 입을 보면은 아주 웃고 있지만 침을 흘리는 모습. 자, 그럼 블루의 입을 이렇게 웃는 모양으로 만들어준 다음 좋아 검은색 오, 이렇게 색칠까지 해주고 여기서 이제 침을 오, 조금 이런 식으로 흘려주면은 와우, 블루 완성! 자, 그러면 여기 게임 속으로 들어온 다음 오, 곰돌이 큐 아이템을 가운데 친구한테 씌워주면은 오, 블루가 와우 스프렁키 노래를 아주 신나게 하는 모습. 자, 그러면 이제 옆에는 시크 친구 좋았어. 그 다음에 또 옆에는 이제 피규어 친구, 그리고 옆에는 이제 MVC 친구에 넣어주면은 벌써 괴물, 스프렁키 괴물 모드 4마리나 완성! 자, 그럼 이제 또 한 마리를 더 만들어 봐야겠죠? 자, 다음 친구는 여기 보이는 회색? 회색 악마 친구? 악마 친구를 괴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블루를 만들었으니까 레드! 레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필요한 눈? 눈과 몸만 놔두고 좋았어? 여기 눈 쭉 옮겨. 그리고 이제 몸의 색깔을 레드니까 이렇게 이 정도 색깔로 바꿔준 다음 여기 이제 그림자 부분은 조금 더 어둡게 이렇게 넣어주고 레드의 비주얼을 떠올려보자. 레드 레인보우 프렌즈 레드가 어떻게 생긴지 보면은 눈이 좀 위에 끝에 달려있는 느낌이죠? 보면은 눈이 약간 이런 식으로 뭐야 이렇게 좀 끝에 달려있는 느낌? 거기에서 이런 식으로 검은색 눈동자가 굉장히 큰 레드 좋았어. 아,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해. 자, 눈을 좀 더 크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러니까 좀 더 레드 같은데요? 좋아. 이렇게 오, 레드 눈 점점 레드의 눈이 되고 있는 모습 좋았어. 와우. 자, 이제 좀 레드 같은데 보니까 레드가 하얀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약간 박사 같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오, 여기 몸통 부분을 하얀색으로 만들어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넥타이를 또 메고 있기 때문에 넥타이도 만들어줄게요. 좋았어. 그 다음에 이렇게 디테일까지 좀 더 추가해주면은 오케이, 스프렁키 레드 완성! 좋았어. 그럼 이렇게 들어와서 회색 악마뿔 아이템을 가운데 친구한테 주면은
오, 레드가 스프런 키 음악 소리를 내는 모습. 자, 그럼 이제 옆에 피규어. 좋아. 드럼 소리. 그 다음에 시크 친구도. 좋아 좋아, 드럼 소리.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엠보시 친구 넣어주고. 와우. 이제 블루친까지 넣어줘서 노래를 완성시키면은 띵 띵띵띵 띵띵띵띵 띵띵띵. 허! 이렇게 많은 스프렁키 친구들을 로블록스 괴물 친구로 만드는데 성공! 자, 그렇다면 꼬부기원들, 이번 영상도 재밌었다면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 다음 지금 이렇게 제작 중인 스프렁키 괴물 모드에 추가됐으면 하는 괴물 친구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